안녕하십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광복 73주년 그리고 건국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신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 다 모이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늘상 기쁘지만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을 찬탈하고 적의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점거하고 있는 이 문재인 일당과 주사파 임종석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적자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처부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저희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처부시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너무 지금 안타까운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일당과 저기 임종석 이 주사파 세력들과 그리고 협력하고 있는 친중 좌파 세력들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에 대한 몇 명을 지금 여기서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군 인권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군부대를 지금 해체하려고 한 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자들을 뒤에서 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작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미국에 있는 조지 솔로스라는 그 더러운 글로벌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자들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작자들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들 핍박하고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아니 문재인 이 개새끼의 두목은 임종석 아닙니까? 또 그 임종석 위에 김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시진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장 두목 시진핑 이 나라에서 반중을 크게 외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 반미 친중 이거에 반한 우리는 친미 반중을 하면 됐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천년 이래부터 계속적인 숙적이었습니다. 그런 숙적과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도움되는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겨울에는 미세먼지를 보내고 있고 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풍부한 어장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절대로 중국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경제전쟁에 동참해서 중국을 같이 제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같이 노 차이나를 외치고 노 시진핑을 외치고 노 김정은 그리고 노 노스 코리아를 같이 외치면서 반중에 동참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도와서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말고도 같이 해야 될 게 인도태평양 방어전선에 같이 참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중구호를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No China! No Xi Jinping! No North Korea! No 김정은! Thank you, America! 자유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